다음에 N이 3 이상의 자연수는 맞냐? 그리고 함수 fx가 x 네. 3 sin x고 n x가 0에서 어디까지? 2파이까지. 그 다음에 a cosin x 더하기 b 해서 x가 뭐부터? 2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아요? n파이보다는 작대요. 맞냐? 근데 이 새끼가 f가 무슨 값을 갖는데 최대가 존재한대요. 최대가 존재하고 최대값을 갖고 극값이 몇 개? 극값이 4개 이렇대. 그 다음에 n 더하기 f의 3분의 7파이에 최소를 구하란다. 맞은 사람? 한 명? 자, 그럼 일단 아 그리고 맨 위에 뭐라고 돼있냐? 연속 함수래지? 무슨 속? 연속 함수래. 그러면 일단 2파이에서 연속해야 되는 거지? 맞죠? 근데 2파이 집어넣으면 0이야? 예. 2파이 집어넣으면 0이고 2파이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네? 맞지? 그럼 b는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어? 이해돼야 한대요. 이해되지? 첫 번째 번째로 훅 잡았어. 그 다음에 최대가 존재하고 극값 4개 가져라 그랬으니까 뭐 해보란 얘기야? 도함수를 통해서 그래프 관찰해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돼요? 대답 모두. 명현이 호연이 안 왔어? 자, 맞아 어디 왔었지? 그래서 뭐해서? 그래서 저 새끼 미분해봐. 저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분의 3 코사인 x 맞니?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사인 x 이렇게 쓸 수 있냐? 네. 맞죠? 그럼 부호 변화 관찰해야지 0에서 2파이까지? 됐죠? 뭐로 묶어낼래? 뭐로? 두 함수 차로 관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요렇게 옛날에 좀 했었지? 코사인 x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탄젠트 x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돼야 안 돼요? 이해되지? 그러면 나 봐봐. 부호 변화를 관찰할 건데 얘는 어디서? 파이에서 부호 변화 일어나지? 어? 아니거든?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3파이거든? 어?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3파이에서 부호 변화 일어나고 마이너스 플러스 미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맞냐? 네. 이해되죠? 그 다음에 x 빼기 탄젠트 x는 어떻게 관찰할 거야? x 빼기 탄젠트 x 관찰하기 전에 여기다가 미리 어떻게 미분 좀 해놓자. 그럼 마이너스 a 사인 x 이렇게 돼요? 되니 안 되니? 네. 이해되지? 마이너스 a 사인 x. 그 다음에 x 빼기 탄젠트 x는 부호 변화 관찰하면 어떻게 돼? x 빼기 탄젠트 x 어디 할까? 여기다 하자. 자, 이게 y지? 땡땡땡땡땡땡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죠? 2파이까지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네? 맞지? 그 다음에 니네 y는 x가 이렇게 적선인 거 알지? 네. 적선이야. 그럼 여기를 갖다가 모르니까 알파라 놓자. 뭐라 놓자고? 알파. 근데 알파는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지? 알파 요쯤 놓으면 되겠어? 맞지? 그러면 알파보다 작을 때는 여기서 얘 빼면 양수야 양수야? 여기까지는? 양수. 양수지 양수? 음수 아니야? x 빼기 탄젠트 x니까 음수지? 네. 음수. 여기는 음수.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까지는? 양수. 양수. 알파까지는 양수. 양수.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지. 그 다음에 알파에서 2분의 3파이는 어때? 알파에서 2분의 3파이는 여기서 뺐으니까 음수. 여기 또 음수.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 뺐으니까 양수.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맞지? 그래서 부호 변화가 여기는 음수. 여기는 음수. 알파 양수. 양수. 이렇게 되는 거 맞냐 안 맞냐?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되지. 그래서 거기까지만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보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그냥 감소하다가 뭐하다가?
그냥 감소하다가 감소하다가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0이잖아. 0 한번 찍고 내려왔다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지. 네. 2파이까지 이해되는데 여기까지 알겠어? 그지? 근데 2파이 집어넣으면 아까 이게 0이었잖아. 얘가 0이지? 얘가 2파이인데 여기가 지금 0인 거지. 0 이해돼? 최대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0일 때 이거 얼마야? 3이지. 3 인정하니 안하니? 인정하지? 인정해야 돼. 이해하지? 됐죠? 됐지? 그 다음에 이렇게 부호변화 관찰해도 되는데 얘는 어차피 a 코사인 x 빼기 a인 거 아니야? 2파이 집어넣으면 0이잖아.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고. 맞아 안 맞아? 맞지? 그지? 봐봐. 2파이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0부터 시작하는 그림 개요랑 똑같은 거지? 그지? 그래서 저 a가 뭐면? a가 양수면 맞지? a가 뭐? a가 양수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떨어지면 최대 없지? 네. 최대 없잖아.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그러면 A가 뭐여야 돼? 음수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지? 되냐 안 되냐? 뭔 말인지 알겠어? 너무 지우게. 자,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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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되는 거지? 그럼 최대가 존재하는 거 아니야? 되니 안 되니? 되지?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돼? 요 값이, 요 값이 A가 양수야 음수야 이게 지금? 요게 A가 음수일 때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요 값이 최대가 마이너스 2A 인정해? 네. 그지? 그럼 마이너스 2A가 뭐보다 커야 돼?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최대가 존재하는 거 아니야? 맞죠? 따라서 A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얘는 굳이 뭐 부호변화를 살피지 않아도 되겠지? 이해돼요? 그래도 극값 몇 개 가지래? 4개. 여기 하나 있어? 여기 하나 있어? 여기 둘. 4개 가졌어? 근데 N이 자연수라며. N이 자연수라며. 여기 2파이지? 여기 몇 파이? 3파이? 맞아? 네. 여기 4파이? 여기 5파이? 여기 몇 파이? 그럼 N은 6까지 가야 되겠네? 네. 맞아 한번 줘. 그럼 6파이보다 작으니까 여기 빠지잖아.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넘은 거 맞지? 됐어요? 어?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6 더하기 F3분의 7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 맞죠? 3분의 7파이 어디다 집어넣는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6에다가 3분의 7파이 하면 얼마냐?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a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a가 제일 작을 때가 2분의 3인 거지? 이해되는데? 최소니까 최대 때 빼주면 되나? 최대? 최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분의 3을 더해. 그러니까 마이너스 a를 더해주는 거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 새끼 최소래. 네. 그러면 요게 최소일 때지?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거기 2분의 3이면 되겠네. 네. a가 2분의 3일 때, 그지? 그래서 6 마이너스 2분의 1에 2분의 아니지,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네. 됐어요? 되지? 얼마나지? 준다. 어? 야, 오늘 날씨가 꽤 따뜻해, 그지? 자, 21번. 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fx는 ln의 x의 2x 더하기 t래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새끼의 변곡에, 누구의? 변곡에 x좌표를 a라 그랬네.
기어. t는 2분의 1보다 큰 예, 니은. a의 개수가 두 개네. 그 다음에 디귿. a의 최대. 이제 p, 최소. q, 이렇게 있는데, 리미트 t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지. 그때 f'p -f'q 이 새끼 구해보란다. 이게 1이네. 첫 번째는 이거는 보면은 결국은 뭐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진수 조건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지? 맞죠? 진수 조건. 이 새끼는 뭐 해봐라? f 2개 더하면서 관찰해봐라 이거고. 그 관찰을 통해서 변곡의 좌표 한번 본 변곡에 관한 얘기를 더 해준 거지 여기서. 맞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x의 2의 x는 뭐보다 커나 같아? 마이너스 t보다 커나 같아 야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분하면 x 빼기 1에 2의 x 미분 왜 했는지 알겠지? 그래프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극점이 필요하잖아 지금. 네.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맞죠? 그래프를 그려서 극점을 봐야 되거든. 그래서 그림이 이제 이런 그림이라는 걸 너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저 느끼는 맞지? 네.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1이지. 플러스 1. 플러스 1 얘가 얼마?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인정해? 네. 그럼 마이너스 t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 맞지? 네. 맞죠? 이해돼요? 그럼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야지. 네. 그래서 t는 2분의 1보다 크다 해서 기억이 참 이래야 되는 거지. 이해되냐 안되니? 기억은 맞았지? 자, 그 다음에 니은 하기 위해서 이제 2개 도함수 해야지. 2개 도함수. 자, 그러면 이제 미분하자. 미분하면 x의 2x 더하기 t분의 얼마? t분의 x 더하기 1의 2x 이렇게 되지? 네. 자, 2개 도함수 또 미분해. 그러면 x의 2x 더하기 t의 제곱 분해. 이 새끼 미분하면 x 더하기 2의 2의 x고 x의 2의 x 더하기 t고 마이너스 x 더하기 1 2의 x에 다시 x 더하기 1의 2에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맞지? 그죠? 그럼 부호 변화 관찰할 거지? 이게 도함수. 그죠? 그러니까 2x 죽이자. 하나? 하나 죽여도 되지? 그래 놓고 전개하면 x 제곱 더하기 2x에 2의 x에 더하기 t의 x 더하기 2고 맞지? 그 다음에 x 더하기 1의 제곱에 2의 x 보여요? 네. 맞지? 그랬더니 요거 전개하면 요 형태 살아있지? 네. 그러니 결국 t의 x 더하기 2하고 마이너스 요 새끼 부호 변화 관찰하면 되지? 돼요? 그럼 뭐 하면 되지? 그려. 자, 짜란 짜란 짜란. 이게 2의 x지? 이거 뭐야? 마이너스 2, 0 아니야? 네. 그럼 여기서 뭐야, 변곡점의 개수가 두 개냐 물어봤잖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야? 네. 그 기준이 누구야? 이 t가 앞에도 기울기인데 기울기의 범위를 잡아놨잖아. 맞지? 예. 이해돼? 그럼 이렇게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에 대한 기준은 누구일 때야? 접할 때 아니야? 돼, 안 돼요? 그럼 접한 거니까 이 접점을 이제 t, 뭐 하나 2의 t승이라 놓으면 t 더하기 2분의 2의 t승이 2의 t승과 같은 거 맞니? 이 두 점의 기울기가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 쓴 거지 내가? 돼요? 그러면 이걸 바꾸면 되고 t 더하기 2는 뭐 나와? 1 나오니까 t는 얼마? 마이너스 1 나오네. 돼 안 돼? 되지? 그럼 t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기울기 얼마가 돼? 이렇게 기울기 2분의 1 되는 거 맞아? 이해 돼 안 돼? t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새끼 기울기 2분의 1 되는 거 맞지 얘들아? 네. 그러면 t가 요게 t가 뭐보다 크대? 2분의 1보다 크대잖아. 이게 기울기잖아. 네. 그러니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지? 됐어? 그러니 변곡의 개수 두 개 다 참이야? 되니? 이게 되지? 자, 그 다음에 a의 최대가 p고 최소가 q야. 그럼 지금 보면 이 상태에서 여기가 큰 거지? 맞아? 이 상태에서 여기가 핀 거잖아. 맞아? 그리고 이 생각이 할 수도 있었겠지. 이게 점점 커져, 시댕. 그러면 최대는 점점 커지는 거고, 최대는 점점 작아지는데, Q는 어디로 오고? Q는 마이너스 2로 가는 거고, P는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니야, 일단은? 이해 돼, 안 돼?
이제 됐어? 됐죠. 그러니 결국은 이 새끼 값을 구하라 이건데 뒤에 거는 2인데 얘가 무한대로 가잖아. 근데 그 값이 존재하냐 그랬으니까 이식을 구현해 봐야지. 맞아 맞아.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지? 그래서 세 번째 지금 여기가 Q고 여기가 P인 거니까 이거 Q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들의 교점 아니냐? PQ가 얘의 교점 아니냐고. 그럼 관계식이 하나 나오지? T의 뭐는? T 더하기 2는 2의 P승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또 T의 Q 더하기 2는 2의 Q승이라는 식이 나오는 거지 얘들아? 이해되는데? 됐어요? 됐지? 그래 놓고 자 이제 F'P잖아. F'P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그러면 P의 2의 P승 더하기 t는 p 더하기 2분의 2의 p승이라 쓸 수 있니 없니? t는 p 더하기 2의 2의 p승 인정해? 그 다음에 쟤는 뭐야 이제 p 더하기 1의 2의 p승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2의 p승 다 약분돼서 죽네? 2의 p승 약분돼서 죽어. 그 다음에 이제 p 더하기 1을 곱해. 그럼 p의 p 더하기 2 더하기 1분의 p 더하기 1 맞아? 맞지? 근데 p 어디로 간다고? p 어디로 가? p 더하기 P 더하기 1에 P 더하기 2, 그지? 네. P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로 가잖아. 얘는 얼마야? 1. 1이네. 지웅이 돼? 아, 그럼 F 프라임 Q는 얘랑 문자만 바뀌는 거 아니야? 맞니, 안 맞니? 네. 이거잖아. 맞지? 그럼 Q는 어디로 간대? 마이너스 2로 가잖아. 그럼 0 죽고 1 남네? 네. 0이네? 됐어, 안 됐어? 1 빼기 0하니까 1 맞아 안 맞아? 뭔 소리인지 알겠어? 알겠지? 그래서 기억 얘는 되겠지? 다 참이지? 할만하지? 아까 들으니까 맞은 사람? 다시 안 풀어봤어 집에 가서? 아 싶었는데 집에서 내가 둘 다 무한대로 간다고 심어요. 29번 다시 풀어본 사람 맞았어? 나는 잘못해서 틀린 것 같아. 너는? 틀렸어. 이준 안 풀어봤어? 너는? 지웅이는? 자 여기 원이 요렇게 하나가 있죠. 자, 반지름이 얼마인? 반지름이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이 3이래. 이런 구간에 있어요. 그 S1 위의 점을 중심으로 하는 구를 S2로 하자. 봐봐, S2가 요 위에 어딘가에 지금 점이 하나 중심을 하는 원인 거지? 구인 거지, 구. S2라 하자. 두고 S1과 S2가 만나서 생기는 원의 점을 P라 해. 점 P가 중심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구 S3에 대하여 구 S3 반지름 길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나 봐봐. 여기 어딘가 또 구가 하나 있어요. 어딘가를 중심으로 하는. 맞지? 그러면 그건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이런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얘를 중심으로 하는 구가 또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는데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쟤네들을 중심으로 하는 구가 또 있다는 얘기고. 나 봐봐. 정확히 얘기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얘를 요 위에 중심이 다시 있는 거지. 이해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지? 네. 교선 위에 다시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맞아요? 네. 자, 근데 두 구 S2와 S3가 만나서 생기는 원을 포함하는 평면과 OP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세타야. 뭐 그림을 그려야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 맞지? 아니 S2 선생님 봐봐. S2와 S3가 구잖아 어쨌든. 그럼 둘이 만난대잖아. 그럼 교선이 나오면 그 평면인 거잖아. 그 평면과 누구하고? 그 평면과 OP가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 맞지? 야 그러면 평면과 OP는 평면과 직선인 거지. 그럼 직평각이네.
직평각은 어떻게 구하는 거지? 법삼각탁 구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게 직평각을 할 때 우리가 이거잖아. 직평각을 할 때는 이게 평면이야. 그럼 평면에 법삼각탁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법삼각탁 있고 직선에 방향각탁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이걸 세타로 놓고 푸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뭐가 돼?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사인 세타로 바뀌는 거잖아. 우리가 요각에 대한 정보를 준 거지. 그게 얼마래? 그렇지. 이 각에 대한 정보가 3분의 1이라는 걸 준 거지. 직평각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이해돼 안 돼요? 그지? 근데 생각을 좀 해보면 이런 거 아니야? 두 구가 만났어. 두 구가 만나는 평면이잖아. 두 구가 만나 생기는 평면은 중심과 중심을 이어버리면 그게 법선벡터지.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그 두 구의 중심과 그 직선과 누가? OP가 이루는 각이 세타라는 거지 지금. 이해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이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나가 뭐야? 어떤 평면이 그렇지 어떤 평면이 그 세 구에 다 접한대지. 세 구에 다 접한대. 자 그럼 해야 될 게 뭐야 지금부터? 해야 될 게 그려야지. 근데 그냥 막 그리면 안 돼 이게. 내가 문제 끝까지 다 읽은 거야. 나가 있잖아 나가. 그지? 그러면 평면 요렇게 하나 그려놓고 또 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최대치도잖아. 한 평면이 있을 때겠네. 네. 맞지? 그러니까 그냥 그걸 하나 그릴게. 됐어? 좀 더 가야 돼? 이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는 거 맞니? 맞아 안 맞아? 이게 S2? 이게 S1? 그지? 야 그러면 제일 얇을 때가 언제야? 여기 있을 때 아니야?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가 최소 아니냐고. 이해 되지? 그럼 최대는 여기 있을 때 아니야? 네. 이해 되니 안 되니? 몇 가지 알겠어? 최대는 저기 있을 때야. 어? 그러니까 결국은 요 길이하고 누구 길이? 이 길이지 이 길이. 이 길이. 맞아 안 맞아? 요거와 요거를 잡아서 중점 구해라 이거지? 아, 둘이 더해라 이거지? 둘이 더해라. 요 길이와 요 길이 더해라 이거야. 몇 가지 돼? 됐지? 자 그 다음 봐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지금 OP가 이거 아니야? OP가 이거지. OP가 이해되는데 OP가 이거지 얘들아? 네. OP가 이거야. 잘 봐. 요점과 요점 요거 보이지? 요렇게 이어오는 게 그 평면 아니야 문제에서? 이해되는데 이 평면하고 이거 이 평면하고 얘가 이루는 직평각이 사인 세타를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럼 이 평면에 무슨 벡타? 이 평면에 법선 벡타는 이 새끼 아니야 이 새끼? 중심과 중심을 이어놓은 거 맞니 안 맞니? 이게 법선 벡타지 이렇게 중심과 중심을 이어놓은 거 이해되는데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니 요 각이 세타라는 거지. 돼요 안 돼요? 이해돼? 되지? 아니 이 평면과 얘가 이루는 각이 세타래매. 맞지? 근데 사인 세타를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직평각을 구할 때 평면에 법선 벡터가 있고 얘한테 방향 벡터랑 이 법선 벡터를 갖고 이 세타를 구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맞냐? 아 여기가 세타인가? 맞지?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90 빼기 세타 되는 거 맞네. 이렇게 되겠네. 맞냐? 이랬지? 그러니까 이거 갖고 쓰니까 이게 사인 세타 나오는 거 아니야? 코사인 90 빼기 세타 쓰면? 맞아 안 맞아? 맞냐? 여기가 세타 맞냐? 어 헷갈린다 또 갑자기. 지평각이 세타. 그럼 여기가 90 마이너스 세타. 그럼 90 마이너스 세타네. 여기 90 마이너스 세타. 얘랑 얘가 있는 건 90 빼기 세타? 맞아? 자, 그러면 봐봐. 그러면 일단 요렇게 이어놓으면 이게 뭐가 돼 이게? 이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중심 중심 이어놓은 거니까. 네. 여기가 3이잖아. 네. 맞냐? 그러면 헷갈린다 헷갈려. 요게 세, 요게 90 빼기 세타? 이게 90 빼기 세타 맞지? 아마 아닌데 저희가 세타를 잡나 본데. 평면과 OP가 이루는 예각이 세타. 평면과 평면 이거지 얘들아. 평면이 졸려? 평면 이거잖아. 이 평면과 얘가 이루는 각, OP가 이루는 각의 사인 세타. 이게 세타인 거 아니야 그러면? 맞잖아. OP와 다시 잘 생각해봐. 사인 직평가 S2, S3 중심 이어놓은 게 S2랑 S3가 만나는 평면의 그 법선 벡터인 거 아니에요? 이게 법선 벡터야. 이게 법선 벡터고. 그러면 사이가 세타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야? 네. 그리고 이렇게 5에서 이렇게 수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수직했을 때 그게 이제 여기가 세타 그지? 그럼 여기가 90 빼기 세타? 여기가 90 빼기 세타 맞죠? 그러면 요렇게 수선의 발 내려놓으면 이 길이가 얼마가 돼? 이 길이가 이게 3에 코사인 90 빼기 세타 인정해? 맞아 안 맞아? 맞지? 맞네 이게 이해 됐어요? 그러면 제가 3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 1이네? 3분의 1이라면 사인 세타 이해 되지? 네.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 요 길이가 얼마? 1이지? 네. 그럼 요 길이도 얼마? 1. 1. 그럼 반지름 얼마? 2. 이해 됐어? 이해 되지 여기까지?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구해야 돼? 이 반지름하고 이 반지름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랑 이거 구하는데 더해서 뭐로 나누래? 2로. 2로 나누래지? 맞아? 이거 봐봐. 원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으면 이거 수직 아니야? 네. 이거 이어야지? 맞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이어봐. 여기를 이렇게 입고 나면 요거랑 요거랑 더하고 요 중점에서 이렇게 내린 거 아니야? 요 중점? 요 중점에서 내린 거 아니냐고. 얘하고 얘 중점에서 내리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 중점이 얘하고 교점 아니야? 이해 되냐 안 되니? 맞잖아 이렇게 이등분하면 여기 우리 같은 거 아니야? 되냐 안 되니? 장중 돼?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결국 얘와 얘의 요거 요 길이 두 배가 되는 거지? 돼야 안 돼요? 돼? 예. 다 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결국 이 길이 두 배 하면 돼? 이 길이 찾아내면 되는데 저 어떻게 찾을래? 나 보세요 저 그림 저만 떼어서 그릴게 여기 얼마? 3 맞니? 요렇게 해서 3 요렇게 2지? 네. 그럼 여기서 좀 이렇게 내리는 거 요 길이 구하는 거지? 돼 안 돼? 되죠? 근데 잘 봐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 얼마? 2. 요거 2지? 네. 그럼 요거는? 이거는 요각이 아까 똑같잖아. 2 곱하기 코사인 90 빼기 세타 아니야 그러면? 네. 얘랑 각 같으니까? 3분의 2. 그럼 얘가 3분의 2네. 그지? 그럼 여기가 얼마? 3분의 2 맞아? 네. 그럼 여기다 요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요거 1? 맞아? 그러면 3분의 2 대 3이야? 3분의 2 대 3은? 요거 H 대 1? 그러면 H는 9분의 2 나와 안 나와? 9분의 2네? 여기 2지? 2잖아 그럼 2 더하기 얼마 하면 돼? 9분의 2 9분의 얼마? 20? 맞지? 됐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9 곱하기 m 더하기 m인데 이거는 9 곱하기 2에 이거 하면 되는 거지. 9분의 20. 네. 맞아? 그럼 40 이렇게 되겠다. 알겠어? 네. 어? 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여기가 좀 헷갈렸으니까 자, 그림을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여기 중심 이렇게 있는데 자 얘를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요게 그 평면인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게 그 평면 이해되지? 이해되죠? 이게 그 평면 그리고 요게 그 구의 중심인 거고 그랬을 때 여기 여기에서 요렇게 이었더니 요게 세트한 거지 직면각 맞아? 어 그럼 여기 요렇게 있고 요렇게 이어놓으면 요게 이제 90백이 세타가 되는 거고 요게 3인 거니까 수선해발 찍으면 요 새끼가 3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되니 안 되니 그거는 기억하시면 되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구강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여기 중심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요 길이랑 이 길이 맞아? 이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건데 요렇게 있고 요렇게 이어놓으면 수직이 등분하는 거냐 맞지?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요 길이 같은 거니까 요거랑 요거 더한 거 요 길이의 두 배라고 이해 돼요 안 돼요? 알겠지? 그거 이용한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요? 네.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니들 졸아서 안 되겠어. 자 30번 자 양의 실수 A랑 음의 실수 B가 있고 4차 함수 FX의 FX가 4차 맞죠? 그리고 FX는 마이너스 56.7의 X4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 하고 함수 GX는 코사인 2X 곱하기 F의 사인 2X 이렇게 되네 맞죠? 그리고 fx의 최대를 뭐 fx의 최대를 p 이랬고 그죠? 14의 곱하기 p 더하기 m의 최대를 구하래 최대를 구하는데 함수 gx가 0하고 파이 0하고 맞지? 파이에서 최대가 2래 최대가 2 그 다음에 또 0하고 2파이에서 그죠? 0에서 GX까지 FT DT가 급값을 갖는 X가 3개 급값을 갖는 X가 3개고 X는 M파이에서 극소를 갖는데 이게 다야? 하나씩 해보자. 일단 fx를 보면 뭐야? 우함수. 그렇지. 우함수 최대 p를 가자. 미분 f 프라임 x는 얼마? 불러봐. 마이너스 14분의 1의 x 3승의 2ax. 네.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14분의 1의 x로 묶어낼 수 있어. 네. x 제곱 마이너스 28a. 맞아? 네. 맞지? 그러면 부호 변화가 이렇게 되고 여기 0이고 여기가 루트 28a 맞냐? 네. 이렇게 돼서 뭐야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게 최대 p지? 맞냐 안 맞냐? 루트 28a 집어넣어봐 이리로가 루트 28a 그러면 28a 28a지? 그러면 마이너스 14a 제곱 맞지? 하나 그러면 2잖아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14a 제곱 맞지? 마이너스 14a 제곱에 얼마냐?
마이너스 10 다음에 여기는 28A제곱 그럼 14A제곱 더하기 B 맞냐? 14A제곱 더하기 B 이런 거 해갈 수 있지? 맞잖아. 모르겠으니까 뭐 건들 수 있는 거 다시 건드는 거지. 이해 돼요? 성훈이 알겠어? 그 다음에 GX를 봐봐. 얘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야? 주기함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주기가 파이네. 이해돼 안 돼요? 그지? 최대는 이하 뭐야? 그때 예상 존나 어려운 문제 예상 확신으로 바꿔. 내가 그랬잖아. 그지? 네, 최대 최소는 활용해서 어렵게 넣으면 다 극점이라 그랬지 내가. 그지? 그때 확신. 자 그러면 뭐여야 돼? 최대 2 건드려야 될 거 아니야 지금부터. 그지? 그러니까 GX 건드려야지. 자 이제 건드려보자. 그러면 G 프라임 X는 그 다음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또 뭐 얻을 수 있어? 그거 보니까 F 프라임 0은 0이지? 맞아 안 맞아? F 프라임 0은 0이잖아. 그지? F 프라임 루트 28A도 0인 거고. 그지? 근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값이 F 프라임 0은 0인 거 확실히 알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G 프라임 X는 해봐. 1분의 마 G 프라임 X 마이너스 두 배의 사인 EX에 그 다음에 F 사인 EX 그 다음에 더하기 그렇지 E 코사인 제곱 EX에 F 프라임 사인 EX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런데 저 새끼가 이제 내가 극대라 영화 파이사에서 극대라 확신을 가지라 그랬잖아. 그럼 이 새끼 뭘 관찰해야 돼? 부호 변화를 관찰을 해야지. 맞지? 부호 변화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봐.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뭔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잖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다 각자 관찰을 해보자고 일단. 이해 돼야 안 돼요? 알겠지? 그리고 뭐 F 프라임 0이 0이라는 녀석이 있는 거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러면 이 새끼의 극점을 찾는 거니까 일단 는 0인 걸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는 0인 걸 생각을 해보니 F 프라임 0이 0이라는 힌트를 얻어오면 이게 0이 되는 새끼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새끼 그럼 0인 거 아니야? 네. 일단은 이해되는데 그지? 그렇게 따지면 X가 뭐가 나와? 0 2분의 파이 아니지 0은 안 나온다? 맞지? 0 2분의 파이 파이가 다 나오지? 네. 그런데 0에서 파인 거 아니야? 그지? 0도 들어가고 0 2분의 파이 파이 그지? 그럼 일단 2분의 파이부터 중간에 있잖아. 이해되지? 2분의 파이부터 그러면 x가 2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이에서 그지? 이제 보자. 헷갈리잖아. 이거 다 따지려고 하니까 지금 네 개를. 그래서 여기다가 sin ex 이거 필요하잖아. 이해되는데 그 다음에 f sin ex 이것도 필요하지. 부호가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이거 항상 생각 필요 없지? F 프라임 사인 EX 이게 필요하지? 이해되는데 됐죠? 그러면 2분의 파이 사인 EX 사인 EX 그려 사인 EX 이거지?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8인 거잖아. 이해되지? 그럼 사인 EX 좌극하는 2분의 파이 플러스지 플러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지? 자 F 사인 EX F 사인 EX 이거 봐봐. 이게 자극하는 플러스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이게 0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지? 0으로 가면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플러스니까 0보다 큰 거지? 0보다 큰 거잖아 이게. 이해해야 돼. 0보다 큰 거 맞아? 이거 플러스라며. 이때 0이잖아 2분의 파일 때. 맞지? 그러니까 이쪽은 0. 얼마 얼마 정도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0. 얼마 얼마인데 여기가 B잖아. 여기가 B잖아. 네, B. 음수 아니야? B는 음수라며. 네. 이거 음수잖아. 여기도 음수지 그냥. 네. 이해되는데 B가 음수니까 이게 0이 아니잖아. 얘네들 한없이 다가 들어오는 거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이해됐지? 그러니까 음수 인정해? 되죠. 네. 이건 B야 B. 그 다음에 F 프라임 사인 EX F 프라임 사인 EX 0이야 여기
그치? 그럼 얘는 0 무극한이지. 처음에 이거 보면 되지. 0? 네. 0점 얼마 얼마면? 양수야 양수? 양수네. 맞아 안 맞아? 양수지. 그 다음에 이쪽은 뭐야? 음수지 음수. 승윤이 알아? 이거 음수. 그죠? 네. 그럼 얘 이건 0이잖아. 됐어 안 됐어? 그리고 지금 2분의 파이에서 뭐야? 2분의 파이에서 0, 0이지? 네. 이거 0이고 이거 0이니까 0 넣는 거 맞잖아. 네. 됐어요? 그럼 잘 봐 이제. 자 음수 도 따신다. 이쪽 음수지 음수지 양수지 도합 음수지 음수. 네. 이거 음수 맞아? 이거 음수. 얘 어때? 양수 얘 양수. 방금 F 사인 X 지나갔어요. F 사인 X 지나갔어? 네. 음수, 음수. 양수. 네. 이거 음수. 이거 양수. 어? 이거 음수. 네. 그러면 양수. 그럼 양수. 네. 양수. 이거 뭐야? 양수. 양수. 맞아? 그럼 양수. 그러면 증가? 네. 맞아 안 맞아? 얘네. 그럼 얘는 얘는 봐봐. 얘도 음수. 얘 음수. 얘도 음수. 그럼 음이니까 음수. 네. 얘 음수. 음수. 그럼 감소. 아하. 그럼 왜 극대? 인정해야 돼. 맞지? 네. 그러니까 뭐가 g 2분의 파이가 뭐야? g 2분의 파이가 극대. 네. 됐어 안 됐어? 확신 갖고 풀으라고. 알겠지? 그럼 g 2분의 파이 지금 코사인 2분의 파이 얼마? 코사인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7.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야? 네. 그 다음 여기 F0? F0. 그게 2? 아하,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됐어, 안 됐어? 알겠지? 하나 나왔다. 어이구, 살이 좁아? 야, 누가 이렇게 카메라를 뒤로 이렇게 살포시 빼봐.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붙여줘.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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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오른쪽으로. 어, 이쪽 보이게. 방향이 됐어? 네 됐죠? 그럼 요거는 이제 했어? 이거 한 거야? 그럼 이제 뭐 남았어? 이 새끼 남았네? 맞지? 저 새끼 건드려야지 저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제 이 새끼 요 새끼 써먹어야지 맞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 이 새끼가 극값을 3개 가지래잖아 맞지? 극값을 3개 가지래 그럼 뭐하란 얘기야? 이 새끼의 부호 변화 관찰해봐 이렇게 되는 거지? 돼 안 돼? 맞지? 도함수의 부호 변화 관찰해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 돼? 어? 그러면 F에 GX고 무슨 프라임? G프라임 G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네. 0하고 2파이 이렇게 되고 맞냐 안 맞냐? 맞지? 이 새끼가 부호 변화가 몇 번 일어나라? 세 번 일어나라 됐어? 그리고 X는 M파이에서 극소래잖아 맞지? 그럼 이거 곱한함수 부호변화 관찰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얘 따로 관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러면 G' X부터 관찰하냐 여기서 관찰하는 방법 방금 배웠잖아 그리고 GX가 주기가 뭐야? 파이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0, 2분의 파이, 파이만 예상을 했잖아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그죠? 그래서 2분의 파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야 이제 파이 한번 관찰 주기가 어차피 2잖아 파이에서 부호변화 일어났으면 0에서 부호변화 일어나겠지 이해돼 안 돼? 이해돼? 네. 그러면 파이 이제 또 관찰해보자 파이 파이 관찰해봐 사인 2x 사인 2x 파이 집어넣으면 이것도 다 이것도 사실 0이지? 0인 거 맞지 이거 지금? 네. 파이에서 0인 거 맞지? 네. 지금 알겠어? F 프라임 빵은 빵이잖아. 사인 2 파이 빵이잖아. 그 빵 더하기 빵은 빵이지. 그러니까 파이도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0인 거 고민할 때 된 거 맞고, 자 파이보다 작아. 그러면 사인 2 파이 파이보다 작아. 음수지 음수.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지. 맞죠? 그럼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네. 빼기 0점 얼마 얼마지? 네. 그럼 여전히 얘는 음수 음수야? 이해도 안 돼. 빼기 0점 얼마나? 플러스 0점 얼마 얼마나? 다 얘로 가는 거 아니야? 얘가 음수잖아. 인정하지? 네.
그 다음에 얘는 f 프라임 사인 x는 여기 있잖아 여기 맞아? 그럼 이쪽은 빼기 0. 얼마 얼마니까 음수네 음수 음수 맞지? 그 다음에 이쪽은 이쪽은 플러스 0. 얼마니까 양수네 얘네 음수 양수 양수로 바뀌는 거 맞아? 됐지? 그러면 얘 음수 얘는 음수 얘도 음수네? 그럼 도합 음수? 음수 감소? 맞아? 감소 이쪽은? 이쪽은 양 자자자자자 이거 플러스 그지 이거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그럼 도합 양수 네. 그다음에 이거 플러스 그럼 양수 그럼 증가네 여기 극소 맞아 이해되는데 무슨지 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이게 주위가 파인 거니까 이 새끼의 도호 변화가 이 새끼의 도호 변화가 어디 변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 파이까지 예상할 수 있었어 주기가 파인 거니까 얘네한테 얘는 어떻게 나온 거라고 주기 때문에 나온 거야 그럼 요렇게 세 개가 예상을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부호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지 맞아 맞아 얘가 부호 변화가 일어나면 안 돼 그지 근데 g 2분의 파이는 어디로 와 g 2분의 파이 봐봐 이게 f의 g의 2분의 파이 꿀마 해보자고 꿀마 이해되는데 그지 2분의 파이 꿀마 그런데 아까 2분의 파이가 뭐였지? 2 2분의 파이가 최대잖아 네. 최대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F 입장에서 아니 G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네. 둘 다 자극하면 되잖아 네. 부호변화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러니까 F 새끼는 안 일어나지? 이해되는데 둘 다 자극하니까 일어날 수가 없지 부호변화가 하나의 각도로만 들어가는 거니까 좌측에서만 오거나 우측에서만 오거나 하는 거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최대니까 아래에서만 올라오잖아 F2라는 값인데 이 자극값밖에 안 되는 거지? 네. 또는 이 함수값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이해되지? 선생님 말이 그러니까 부호변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고 그러면 얘는 하나 극점이 맞지? 네. 근데 파이는 또 어때? 다시 올라가잖아 최소 최소 저긴 극대 여긴 극소 그러면 극대 극소 1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주기가 파이라며 여기가 파인데 여기 어딘가 똑같이 0이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거 0이면 여기 파이 아니냐고 맞아 안 맞아 주기가 있는 함수니까 이해되는데 네. 그럼 여기 그럼 파이에서도 구호변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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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에서 얘는 일어나지 얘가 일어나냐고 얘도 파이라는 값에서 최소값을 뭔가를 갖겠지? 네. 그러면 요 새끼는 다 위에서만 들어오잖아 또 다시 안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이해 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 되지? 그럼 얘는 당연히 부호 변화 안 일어나지? 됐어 안 됐어? 그럼 몇 개? 세 개 맞네 이제? 됐어요? 2분의 파이에서 왜 부호 변화 안 일어나는지 알겠어? 만약에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봐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2잖아 근데 F2는 값을 모르지 내가 근데 만약에 그냥 만약에 만약 여기가 2라고 쳐보자 2에서 딱 0이 됐어 맞아 안 맞아 2에서 0이 됐는데 이 새끼가 최대인데 이 새끼가 항상 이 좌극값밖에 안 되는 거지 맞잖아 G 2분의 파이 2분의 파인데 이게 G인데 이렇게 들어오든 이렇게 들어가든 2로 가는 건 맞으나 2보다 작은 작은 쪽에 들어가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못 들어간다 이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부호변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고 이해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관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됐어? 되지? 정확히 알겠어? 이 줄 알아?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세 개인 거야 이 세 점에서는 얘가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나 됐지? 그러고 나서 또 잡을 수 있는 건 뭐야? 세 개 다 나왔잖아 이 범위에서 이제 그럼 얘는 더 이상 부호 변화가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얘는 더 이상 부호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다른 지점들 이제 이해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됐지? 이해돼?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최대인거지 최대? 최대 맞아 안 맞아? 얘는 최소 맞아 안 맞아? 얘는 최소 맞지? 대안돼
3개, 3개밖에 없잖아. 이 부호변화 3개밖에 어디로 나는 거 아니야. 다른 지점은 더 이상 없다고 이제 얘들아. 이해되니 안 되니?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2분의 파이하고 파이 사이에서 더 이상 부호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고. 이미 이렇게 3개야 그냥. 됐어? 그러니까 얘가 최대인 동시, 최대인 동시에 극된 거고 얘가 최소인 동시에 극소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더 이상 다른 데서 부호변화가 일어나면 안 돼. 그럼 3개가 넘어가잖아. 네. 이해되니 안 돼? 지금 확실하게 이 새끼의 부호 변화가 세 개인 거를 찾았잖아. 맞아 안 맞아? 더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세 개밖에 없다며. 지금 맞지? 그럼 얘 더 이상 부호 변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 이제. 얘가 부호 변화가 발생하는 지점에서 뭐야? 얘가 부호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해돼 안 돼? 됐어? 그러니 얘는 최대인 동시에 극대, 최소인 동시에 극소라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GX는 결국 최대는 2지. 맞냐 안 맞냐? 네. 최소는 얼마야? 최소 마이너스 2. 어딨어? 어디서 구하면 되냐? 그냥 파이 넣어보면 돼. G에다가. 자, 파이 넣어봐. 파이. F형 되니까 그냥. 그렇지. 마이너스 2네, 그지? F파이. 무슨 파이? F파이가 마이너스 2네. 그죠? 그럼 GX는 이렇게 변하는 거 알겠어? 맞지? 그러면, 봐봐. F에 GX인데, 얘는 이제 FT라고 놓자. 그러면 t는 마이너스 2부터 2지. 그러면 더 이상 뭐가 일어나면 안 돼? 부호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 이 범위에서. 그럼 여기 gx, fx 그래프 그려놨어, 안 그려놨어? 그려놨잖아. 그죠? 요 b는 얼마야, 지금? b는 2지. 맞냐? 네. b는 마이너스 2 아니야? 이해되지? 그럼 잘 보세요. 부호 변화 일어나면 안 되지. 0을 끼고 있잖아. 얘가 음수잖아. 이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으면 되지. X축이 저렇게 있다면. 이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맞잖아. 그지? X축이. 근데 뭐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지. 맞니 안 맞니? 나눠서 풀어야 돼 지금. 이 새끼가 X절편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르지? 네. X절편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X절편이 있다면 2 집어넣는 게 음수인 거지? 네. 근데 X절편이 있다라는 얘기는 요 새끼 요 2가 루트 28A보다 작다라는 얘기지? 네.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그죠? 그래서 first 자 루트 28A가 2보다 클 때 맞아? 그때는 F2 집어넣는 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나야 되니까 이해해? 이해되지? 네. 두고 너도 상관없어?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트 28A가 뭐보다 작을 때 2보다 작을 때는 누구야? 누구 14A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맞아 안 맞아? 2가 여기보다 커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때도 계속 음수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음수가 있으니까 이미 이해돼? 네. 됐지? 이거 둘이 무슨 집합? 합집합. 그렇지. 이거 또는 이거지? 이거 또는 이거잖아. 합집합. 그럼 A범위 나와 안 나와? 알겠어? 어? 다시 나와봐. 시작이 A가 양수, B가 음수고 FX가 4차례, FX가 이렇대. 맞죠? 그리고 GX 이렇고 음료 다 보면 되고 딱 얘를 딱 보면서 제가 우함수야, 그 다음에 미분쳤어, 부호변화 관찰하고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 여기 최대 P라는 게 있었잖아. 그제? 그래서 그려봤더니 이게 최대 P인 거고 그게 루트 28A에서 루트 28 집어넣어가지고 여기까지. 안 어려워. 맞지?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이 새끼를 보면서 아하 이 새끼 주기함수고 이 새끼 최대 2야? 존나 어려운 문제야? 극대냐고 예상? 그지? 예상? 확신으로 바꿔 상관없다고. 알겠지? 그래서 그 확신을 갖고 최대가 2야. 그러니 이 새끼의 부호 변화를 관찰하려고 달려들었어. 그지? 미분을 쳐놓은 거고 이 새끼를 갖다가 뭐 인수분해를 하려고 했더니 안 되고 집어넣어서 관찰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럼 각자 관찰해보자 해서 얘들 그럼 먼저 0이 되는 값을 찾아봐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0이 되는 게 저기 f 프라임 0이 0이니까 얘가 0인 게 0하고 2분의 파이하고 파인가 보여? 맞아 안 맞아? 그랬더니 캐릭터 얘도 0인 거 아니야? 그리고 얘네들이 0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x가 0, 2분의 파이, 파이 했는데 2분의 파이에서 부호변화 각각을 관찰한 거지? 얘네 관찰했지? 응. 그래서 사인 x 그려놓고 관찰했잖아 선생님이. 2분의 파이로 가는 좌극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지? 그 다음에 요거 관찰해내니까 f 사인 2x니까 플러스니까 0. 얼마지? 그지? f 0. 얼마면 여기잖아. 맞아 안 맞아? b보다 조금 크지? 근데 음수지 음수? 음수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좌극하는 빼기 0. 얼마인데 빼기 0. 얼마면 이쪽이잖아. 그것도 음수. 이해되는데? 우리 관찰한 거고 f 프라임 사인 2x는 이쪽은 플러스 0. 얼마니까 플러스 0. 얼마면 여기지? 여기 양수. 이해돼? 얘는 빼기 0. 얼마니까 빼기 0. 얼마니까 음수. 얘네한테 도 번호 관찰해서 증가해서 감소하는 것 극대를 잡았고 결국 이 점에서 뭐다? gx가 최대다. 그래서 g 2분의 파이가 2다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뭘 잡아놨어? b를 잡아놨지.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되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조건을 해석을 하는데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요 새끼가 극값을 갖는 x가 3개래. 극값을 갖는 x가 3개야 맞지? 극값을 갖는 x가 3개. 그래서 부호변화가 3번 일어나야 돼. 그래서 요 새끼 부호변화를 봤더니 이게 아까 2분의 파이에서 한번 일어난 거 확인했잖아 맞지? 그 다음에 0에서 2분의 파이인 거니까 파이만 확인해보면 된다고. 왜? 주기가 뭐라고? 파이이기 때문에 파이에서 부호변화 일어나면 다시 0에서 부호변화 일어날 거다 이거지. 이해돼? 그래서 당연히 2분의 3파이는 일어날 거고 주기가 파이인 거니까 그래서 저기 파이에서 또 부호변화 똑같은 방식으로 관찰했더니 부호변화 일어나더라 이거지. 이해돼? 자 그래놓고 그럼 얘가 부호변화가 이렇게 3번 일어난다고 이 범위에서. 이랬지? 근데 얘가 3개인 거잖아. 그럼 얘가 혹시 모르는 거 아니야? 혹시 모르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 새끼의 부호변화 상대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를 확인해 본 거지. 알겠어? 얘 부호변화를 관찰한 게 아니라 이거에서 이 새끼의 부호변화가 일어나지 관찰을 해봤더니 2분의 파이에서는 최대인 거 아니야. 극대인 동시에 최대. 그치?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에서도 최소인 동시에 극소인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 이게 파이로 가면 이게 빼기로 간단 말이야. 근데 빼기인데 최소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든 이쪽으로 들어오든 다 우극함만 되는 거지. F 입장에서 우극함만 되는 거 아니야. B로 이거 G 파이가 빼기 2잖아 아까. G 파이가 빼기 2지. 빼기 2. F 빼기 2가 0일지라도 0을 관통하지 못한다 이거지. 저합성 함수는.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부호변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래서 각 세 개가 다 부호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니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라고.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 x 범위에서 이 새끼가 부호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 세 개가 나왔으니까. 얘네 g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고 이걸 틀어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호변화가 일어나면 안 돼. 이 ft가 이해돼요? ft가 부호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저 b가 음수니까 x축이 어쨌든 여기서 올라갈 거다 이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2 이런 데 2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있을 때랑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루트 28a보다 2가 작을 때랑 클 때를 나눠서. 이해돼 안 돼? 뭔 셈인지 알겠어? 몇 가지 이해 되지? 지금이 돼? 그래서 요때 뭐 등호 넣어도 상관없다 얘들아? 네. 어차피 합축합이기 때문에 다 넣어도 돼? 한쪽 빼고 한쪽 넣어도 되고? 네.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이거 둘의 교집합, 이거 둘의 교집합, 이거 둘의 합축합하면 A의 범위가 나온다고. 알겠냐 모르겠냐? 그럼 A의 범위가 나오면 P의 범위가 나오니까 P 최대 나오지. 이해되는데? 이거 마무리 계산만 네가 해. 하나만 더 그대 짚을 게 있어. 여기서 뭐래? 저기 M이 있지 M. M의 최대 구하래잖아. M은 잘 봐. X는 M파이에서 극소래잖아. 맞니 안 맞니? X는 M파이에서 극소래지? 네. 이해돼? 그러면 1이야? 극소? 지금 니네 저 그림 보면서 이 새끼가 다 음수라는 거 감 잡았어? 이 범위에서? 네. 감 잡았어? 네. 다 밑에 있는 거 하는 거 아니야? 밑에 있는 거 음수. 이게 다 음수지? 이게 다 음수지?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바뀌어 안 바뀌어? 네. 바뀌지. 얘는 극대가 뭐로 바뀌고? 극소. 얘는 극대, 얘는 극소로 바뀌는 거지. 네. 그래서 얼마가 돼? M은 2분의 3이 되는 거야. 여기 극대잖아. 2분의 파이에서 극대면 여기는 2분의 3파이에서도 극대잖아. 근데 얘가 곱한 게 음수잖아 지금. 음수를 곱하니까 이게
이게 전체적인 도함수보가 양수인데 음수로 곱하면 음수로 바뀔 거 아니야. 이슈 돼? 그래서 M은 얼마야? 제일 큰 게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어? 됐지?